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자동차 시장을 보면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SUV가 점점 대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승용차의 판매량이 SUV보다 조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라면 내년부터는 SUV가 승용차보다도 높은 판매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SUV 시장은요, 중형 SUV 판매량이 가장 높았죠. 대형 SUV 판매량은 고작 연간 3만 대 정도의 구매였다면요, 올해부터는 대형 SUV 시장에서 팰리세이드와 같은 차량이 추가가 되면서요, 10만 대까지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형 SUV의 높은 인기는 중형 SUV만큼 잘 팔리는 차량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내 대형 SUV 중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팰리세이드와 바로 이번 달이죠. 사전 계약에 들어가는 모하비 2차 페이스리프트인 마스터피스와 경쟁력을 비교하고요. 장점과 단점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3.0L의 강력한 심장을 제공하는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인 마스터피스와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과 특징과 장점과 단점을 함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두 차량 모두 국내 유일의 3.0 디젤 엔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형 SUV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인 마스터피스를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한 두 달 정도 더 기다렸다가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을 구입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으로 두 차량의 특징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하비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요. 출시된 지 12년이나 지난 모하비는요. 2차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사전 계약을 시작으로 곧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사골과 화석의 비교가 될 만큼 진부한 상품성을 완전히 바꾸고요. 그렇게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풀체인지급 변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든 부분이 새롭게 변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서울 모터쇼를 통해서 정식으로 공개된 모하비 마스터피스는 양산형 콘셉트로 실제 출시될 차량의 디자인도 마스터피스와 상당히 유사하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요 실제 차량이 공개되었는데요. 양산형 콘셉트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점을 알 수가 있었죠. 모하비 마스터피스의 디자인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요. 8부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유출 마스터피스와 닮았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하비의 인기 비결은 강력한 3.0L 디젤 엔진과 상남자와 같이 듬직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한층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될 모하비를 곧 만나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모하비는 실내 디자인까지 모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모하비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오신 분들에게는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의 히스토리를 짧게 살펴보면요. 2015년도에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는요. 브랜드 최초로 선보이는 SUV가 바로 GV80입니다. 연초부터 2019년도의 주인공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요.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는 대한민국 자동차의 최첨단 기술력을 대표하기 때문에요. 출시와 함께 독일 3사 BMW나 벤츠, 아우디와 격전을 치러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인 두 줄의 쿼드램퍼예요.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로 새롭게 디자인되면서요.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GV80의 경쟁자는 국산 차량이 아니요. 수입 차량으로 보다 고급스럽고 보다 부드러운 운행 질감과 보다 강력한 성능으로요. 글로벌 프리미엄 고객을 공략해야 하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GV80은 지금까지 국내 SUV에서 선보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대거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담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차량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차량은 바디를 지탱하는 프레임이 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통 오프로드 SUV를 대표하는 모하비는요, 프레임 바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바디는 우물정자군요. 사다리 형태로 생긴 골격 위에 차체를 올려놓은 형식이죠. 정확한 표현은 프레임 온 바디죠. 바디 위에 프레임을 올려놓는다는 뜻인데요. 국내에서는 바디 온 프레임보다는요, 프레임 바디가 일반적으로 더 사용이 되기 때문에 프레임 바디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생산되고 현재까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프레임 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바디의 장점은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인 프레임으로 높은 강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프레임으로 인해 무거워진 무게는요, 결국 연비를 낮추게 되죠. 연비를 낮춤과 동시에 운동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제공합니다. 반면 GV80은 유니바디인 모노코크 바디를 제공합니다. 모노코크 바디는 자동차의 뼈대와 차체가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어서요, 파워트레인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모노코크 바디의 정확한 명칭은 유니바디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유니바디보다는 모노코크 바디라는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모노코크 바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모노코크 바디는 프레임 바디보다 가볍기 때문에 경량화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충돌 시 차체가 고루 충격을 분산하는 구조로요, 충격 흡수 능력에 있어서 프레임 바디보다 다소 유리하다는 점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반면 바디의 강성에 있어서는 프레임 바디보다 약하기 때문에 충돌했을 경우 차체 변형이 올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목구름이 말씀드린 부분을 간단한 표로 정리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프레임 바디는 프레임 위에 바디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볼트를 중간에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모노코크 바디는 차체와 일체형으로 제작된다는 차이점이 있었고요. 장점으로는 프레임 바디는 충격을 프레임에 흡수하기 때문에 높은 강성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반면 모노코크 바디의 장점은요, 가볍고 경량화 가능하고요, 연비 향상을 이룰 수 있고 덕분에 운동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살펴보면 프레임 바디는 프레임으로 인해서 무게가 증가하게 되고요, 연비 하락과 함께 운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모노코크 바디의 단점은요, 바디 강성이 프레임 바디보다 약하기 때문에 충돌 사고 시 바디 변형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프레임 바디는 전면 그리고 후면 충돌 시 좀 보다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모노코크 바디는 측면 부분에 그 필러들이 A필러, B필러, C필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측면 충돌 시에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바디를 대표하는 차량은요, 뭐 무게가 많거나 아니면 버스처럼 많은 승객을 싣는 뭐 모하비,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칸, 테라칸, 무쏘트럭 그리고 대형 버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모노코크 바디는요, 현재 시판되는 일반적인 SUV 차량에서 선택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현재 자동차 시장은 대부분 SUV가 모노코크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모노코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실내 디자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면요, 이전 세대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 최고 책임자죠. 루크 동코블케는요, 모하비를 벤츠의 지바겐처럼 꾸준하게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는데요. 모하비는 앞으로도 클래시컬한 디자인으로 마니아의 감성을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의 경우는요, 실내 공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급스러움을 넘어서요, 럭셔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고급스러움에 있어서는 한 체급 위에 유명한 수입차와 비교해 보더라도요, 충분히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운전석 시트의 포지션도 두 차량이 다릅니다.
오프로드 지향성의 모하비는요 차체가 높죠. 그리고 프레임 위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시트의 높이도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GV80의 경우 온로드 지향성으로요 모하비보다 차체가 낮고요 시트도 낮기 때문에 좀 더 안락한 느낌을 받게 되죠. 반면 모하비는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트 높이에 따라서도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더 있는데요. GV80의 경우 드라이브 모드마다 에어포켓이 버킷을 감싸는 기능을 제공하죠. 가령 스포츠 모드의 경우 버킷이 몸을 좀 더 감싸게 되는데요. 낮은 차체와 함께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모하비가 제공하지 못하고요. 오직 제네시스 브랜드만에서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실내 공간을 비교해보면 대형 SUV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넓은 실내 공간을 기대합니다. 두 차량의 실내 공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아차의 대형 SUV인 모하비의 전장은 4930mm죠. 축구는 2895mm입니다. GV80의 전장은 약 4950mm부터 한 60mm까지가 예상이 되고요. 축구는 2970m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홀형 구동 구조상 실내 공간이 좀 더 작기 때문에요. 비슷한 전장을 가진 팰리세이드 실내보다는요.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소렌토 정도의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GV80의 실내 공간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타페보다 조금 크고요. 팰리세이드보다는 조금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 바디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하비와 비교해 본다면 실내 공간은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제공할 것으로 연목구름은 예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연목구름의 예측이니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넓은 실내 공간을 중점으로 대형 SUV를 구입하실 예정이라면요. 뭐 모하비나 GV80보다는요. 아래급인 팰리세이드가 보다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SUV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력한 퍼포먼스와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제공하는 3.0L급 디젤 엔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약 1000마력 이상을 제공하는 부가티 베이론만큼은 아니더라도 300마력에 가까운 엔진 출력은 2.2톤급 대형 SUV를 자유자재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2.2리터급 팰리세이드나 렉스턴과 확실한 차별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하비는 V6 3.0리터 디젤 엔진을 제공하죠. 260마력에 57.1토크를 제공합니다. GV80의 경우 L6 3.0L 디젤 엔진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새로운 엔진의 세부적인 스펙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한 3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력한 토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기준이라면 괴물 출력을 가진 엔진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3.0L급 디젤 엔진이라고 해도요. GV80에서 제공되는 직렬 6기통 엔진은 실키한 회전 질감과 부드러운 기어의 직결감을 제공하면서요. 지금까지 국내 차량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차별적인 주행 질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BMW X5와 같은 차량을 시승해 보면요. 마치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슥 하고 미끄러지는데요. 특유의 주행 질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V6 엔진과 4기통 엔진을 비교해보면 V6 엔진 쪽이 훨씬 부드러운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L6 엔진과 비교해본다면요. 특유의 부드러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L6 엔진을 밀키6라고 하는데요. L6는 진동에서도 위아래 방식으로 피스톤이 작동을 하면서요. 서로 상쇄되는 구조라서 밸런스 면에서도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L6의 직렬 엔진이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가장 큰 단점으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덕분에 엔진 룸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유수 브랜드에서요, 이러한 직렬 엔진이 다시 부활하는 추세지만요. 공간 등의 한계로 인해서 L6 이상은 더 이상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엔진을 비교해드렸는데요. 어쩌면 이쯤에서 누구나 다 직렬 6리터 엔진이 좀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두 차량의 핵심적인 차이점인 바디 방식에 따른 차이점과요, 실내 공간을 예상해봤고요, 시트 포지션에 따른 차이, 그리고 엔진의 차이를 중점으로 비교해봤습니다. 12년 만에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린 모하비는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12년간의 시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부분을 최신 차량처럼 변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반면 제네시스 GV80의 경우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차량으로 현재부터 가까운 미래의 기술을 담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까요? 첫 번째는 이뉴스 투데이 채널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된 내비게이션의 사이즈로요, 14인치 이상의 대화면 내비게이션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 크기는 수입 프리미엄 차량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크기죠. 두 번째는 프리브에어 서스펜션 기술이죠. 내비게이션의 정보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로의 사정을 파악하고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가령 인천대교와 같이 바람이 심하게 부는 다리를 건널 때면요, 차체가 바람 위에서 밀려나가는 현상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셨죠. 차고가 높은 SUV나 트럭 등 같은 경우는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차고를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 기술은요, SUV 차량을 최대한 10cm까지 차고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철길 건널목이나요, 거친 오프로드의 경우 차고를 높여서요, 노면으로부터 차체가 받는 진동과 충격을 감소시켜 줄 수 있죠.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 기술은요, GV80 출시와 함께 바로 제공될지, 아니면 출시 이후에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 리프트를 통해서 제공될지 정확한 시점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네시스 차량에서 처음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초미세먼지 센서인데요. 해당 기술은 제네시스 GV80에 최초로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의 경우 안타깝게도 글로벌에서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이 가장 심각한 나라죠.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먼지,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가 있고요, 유해가스 등으로 정확하게 감지를 하고요,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가동하거나요, 유해물질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 창문을 스스로 오픈해서요, 닫는 등 이런 능동적인 기술과 함께 연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기능인 크리스털 터치패드와요, 원형 다이얼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작동하거나 내비게이션 등을 작동할 때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2인치의 압도적인 사이즈를 제공하는 타이어가 제공되고요, 새로운 가솔린 터보 3.5 엔진은요, 괴물 출력인 400마력 정도를 자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차량이 출시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경량화된 소재가 다양한 부위에 적용되면서요, 경량화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코널링 성능을 극대화하는 후륜바퀴를 조용하는 AGCS 기술이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제공된다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뭐 90도로 꺾지는 말아주십시오. 또한 제네시스만의 커스텀도 다양한 방식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쩌면 한 번에 정리하기도 힘들 만큼 새로운 기술과 기능이 GV80에서 함께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요, 모하비를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GV80을 구입해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가격만큼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고민을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령 펠리세이드보다 최소 1,000만원 이상 모하비가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GV80은 모하비보다 최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은 더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가격은요, 옵션과 취등록세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옵션을 추가한다면 최소 1,5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만큼 또 가격만큼 고민도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개된 모아비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두 달 뒤에는 공개된 GV80의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연목구름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